내 딸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전화기 너머로 떨리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너 어디야? 왜 안 들어와? 밖에서 전화 안 하더라. 전화 통화 다. 나 얘 안 왔대. 막 울면서 나 부축신 당했다고. 같은 여자니까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얘지고. 아유,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요?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입니다. 그날 친구와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민혜 씨는 술을 마시다 먼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